속을 촬영해 볼까 합니다. 아, 패들보드를 타면 좋은 점은 이렇게 시야가 넓어서 물속을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카약보다도 시야가 넓기 때문에 훨씬 주변을 살펴보기가 좋습니다. 물속에는 군소도 보이고 물이 깨끗하네요. 스노클링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 같습니다. 속에 톳도 보이고 여기 군소가 보이네요. 바닥에 하얀 불가사리들이 불가사리처럼 해파리 새끼가 있네요. 해파리 새끼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있을 것 같네요. 들어가 버리네. 파리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초가 있는 곳은 물살이 없어서 물이 더 맑습니다. 군소다. 군소 두 마리가 지금 여기 수초 속에서 세 마리 수초 속에서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네요.